낭만대통령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오늘 또, 빠져선 안 되는 중요한 띄어쓰기 시간입니다. 자, 대로입니다, 대로. 오늘은 대로, 대로. 자, 앞에가 체언. 체언이 오면, 대로는 조사가 됩니다, 조사. 그래서 붙어요. 예를 들어봐요. 자, 약속대로, 이렇게. 약속대로, 그러면, 약속이 체언이죠. 그러니까, 대로는, 조사가 돼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렇게 붙어요. 야, 아시겠죠? 이때, 앞에가 체언이면, 이 조사로 쓰이는, 이때 대로의 뜻은 뭘까요? 그와 같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약속대로 약속한 그와 같이 약속한 대로 그 말이에요. 약속한 약속 어, 약속대로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아는 대로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용언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을 경우, 이럴 때, 요것이 붙어 있을 때는 요 대로는, 뭐가 될까요? 이때는 의존 명사가 돼요. 의존 명사가 돼요. 의존 명사. 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아는 대로 말한다. 이럴 때, 자, 아는 알다의 아는 예, 어간에다가 는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를 붙였잖아요. 예, 그러면 뒤에 대로가 명사가 돼요. 그래서 아는 띄고 대로가 되고. 앞에가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 체언이 오잖아요. 그러면 체언 뒤에는 대로가 조사가 되어서 붙어요. 아는 대로 붙죠? 아니 약속대로는 붙죠? 근데 아는 대로는 띄어요. 아는 띄고 대로 이렇게. 아셨죠? 예. 자.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레빈 유고님이 오늘 인문학 리더 과정 교육을 받고 힘이 팡팡 난다고. 뭐. 플라벨님 뭐. 아, 레빈님이 존경스럽다고? 자, 또. 자, 볼래? 자, 그러면 숙제. 너는 너대로 행동해라. 자, 너는 너대로 행동해라. 자, 1이에요. 일이에요. 자, 일. 일이면 일, 이면 이. 답. 자, 답 풀어봐봐요. 일이에요. 자, 물안개님은 일. 예. 물안개님 일. 또, 다른 분. 자, 4237님, 1633님, 레빈유고님, 노현희님, 김부배님, 플라우벨님, 풀방구리님, 예, 이리에 이에. 자, 답을 보죠. 답. 자, 너는 너대로 할 때, 너는 누구야, 너? 너는 뭐야, 너? 자, 너. 너가 뭐야, 너? 너는 뭘까요? 너는 자 명사 또
대명사, 또 수사.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게 체언이죠, 체언. 그죠? 응? 체언이잖아요. 예를 들면, 동사, 형용사, 형용사. 이거는 용언이고, 용언. 그치? 그럼 아까 체언 뒤에는, 체언 뒤에 대로는 붙인다 그랬죠. 조사가 되니까. 답이 1번이 맞죠, 1번. 1번이 맞죠? 자, 너는, 너대로 했으니까, 너는 누구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죠. 그죠? 근데, 아까 체언 뒤에 대로는 조사로 쓰인다고 그랬으니까, 약속대로 하고 붙잖아요. 그 약속 자리가 명사였죠. 아까는 약속이 명사죠. 이번에는 너는 뭐예요? 대명사죠. 그래도 체언에 속하니까, 너대로 붙죠. 응? 너대로 붙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대로, 4대로, 뭐하라. 이렇게 했어. 예. 자, 요게 1번이요. 요게 1번. 요게 1번. 자, 2번. 2번. 자, 3은 3대로. 4는 4대로 모아라. 자,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 우랑개님, 김부배님 1번. 노예니님 2번. 또. 레빈유고님 1번, 1633님 1번, 또 김부배님, 풀빵구리님 2번, 플라벨님은 뭐해? 플라벨님 몇 번? 풀빵구리님 2번, 예, 네. 플라벨님 1번. 자, 봐봐요. 자, 아까, 체언 뒤에는 대로가 조사여서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자, 약속대로, 그럼 이 명사 뒤에 조사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올 때, 이건 체언 뒤니까, 이건, 체언은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 하죠. 그래서 아까 약속대로 그러면 명사 뒤에는 대로가 붙었죠. 조사로. 그 다음에 너대로 너 대명사죠. 대명사가 대로가 붙었죠. 3 요건 수사죠. 자, 수사. 수사도 체언이니까 붙었죠. 자,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아 자, 행복한 대로, 불행한 대로, 이렇게.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요게 1번. 예. 그 다음에 2번. 2번,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이렇게. 예. 자,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자, 1번이요, 2번이요. 자, 노현이님 2번. 예, 풀빵구리님 2번. 북김부배님 2번. 4237님 1번. 레벤주고님 2번. 자, 또. 또
1633님 2번. 이게 2번. 아니 지금 20명 넘어오다가 꼭 시험 볼때 되면 몇명 줄어져. 시험 볼때 피해서 들어와. 예. 자, 요거는 아까 체언 뒤에는 대로가 붙는다 그랬죠. 근데 용언 뒤에 용언은 뭐예요?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 그랬죠.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 그랬어요. 그쵸?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 예.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 그랬는데 용언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는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때 대로는 의존명사가 돼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행복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행복하다, 행복하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용언이죠. 용언이죠. 근데 행복한, 니은, 요거는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전성어미 뒤에 어미 뒤에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로 요거는 의존 명사라 그랬죠. 예, 의존 명사. 의존 명사. 의존 명사. 예. 그래서 어때요? 요거는 행복한. 그러면 행복한. 그러면 용언에다가 용언의 어간에다가 요거 용언 어간이죠. 어간. 그다음에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뒤에는 대로가 의존명사가 된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하면 띄고 행복한 띄고 대로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어요. 자 꿈꾸꾸 꿈은 꾼대로 예 꿈은 꾼대로 예, 이루어진다. 꿈은 꾼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 다음에 2번. 예, 꿈은 꾼대로 이루어진다. 예. 자, 1번, 2번. 어떻게 맞아요? 1번, 2번. 머리같이 나려한대. 머리같이 나려. 노예님,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여기 있잖아. 너는 너대로나, 나는 나대로나 똑같잖아. 요거. 요거 똑같잖아. 응? 나는 나대로 행복해라. 나는 나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똑같잖아 이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가 대명사니까 너 나는 대명사니까 붙은다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할때 나대로는 붙어. 왜? 나가 대명사니까 체언이니까. 대로가 조사가 되는 거지. 자, 요것은 꿈은 꾼대로 했으니까, 꿈은 꾸다. 자, 꾸다. 꿈을 꾸다. 꾸다가 용언이잖아요, 용언. 예, 용언이죠. 용언. 꾸는 용언의 어미지. 어미. 거기다가, 꾼, 니은이니까. 니은. 니은. 꾼, 니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예 그렇죠? 자꾼꾸 니은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서 대로는 요때 대로는 의존명사가 된다. 예 의존명사 그래서 떨어지죠. 예 그래서 1번이 맞죠? 자, 꿈은 꾼대로, 요거는 1번이 맞아요. 알겠죠? 나는 나대로 할 때, 나대로는 나가
대명사니까 대로가 조사가 돼서 붙고, 너는 너대로도 붙고. 교재가 필요하대, 교재가.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어. 예. 교재가 있습니다. 자, 언제 교재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체언이 오면 대로는 조사가 돼서 붙은다. 약속대로 붙죠? 근데 용언이 올때 관행상 전선미가 붙어가지고 대로는 의존명사가 돼서 떨어진다. 그래서 아는 대로 말한다. 아는 띄고 대로 말한다. 그러나 약속 이런다든가. 나나 너 나대로 너대로 이런다든가. 이럴 때는 붙는다. 수사도 체언이기 때문에 붙는다. 알겠죠? 정리했죠? 자, 인터넷에, 요 띄어쓰기를 쳐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낭만 대통령의 그 띄어쓰기, 맞춤법 띄어쓰기 교재가 따로 있어요. 예. 원하신 분들은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두 번째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예,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하고, 그리고 우리 김태현의 노래 듣습니다.
장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두 번째 코너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내온 원본을 같이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벨님의 작품, 그 다음에 나영로님의 작품 안 들어오셨네요. 예. 그 다음 풀빵구리님의 작품, 그 다음에 김부배님의 작품, 그 다음에 무랑개님의 작품, 그 다음에 1633님의 작품, 그 다음에 꿈고박이의 백님의 작품,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플라벨님의 작품. 자, 플라벨의 작품이 요게 79번째 작품이네요. 복숭아꽃인데, 봐봐요. 이 복숭아꽃이 말이죠. 카톡으로 보낸 거하고, 방송국, 아프리카 방송으로 보낸 게 작품이 틀려요. 그죠? 봐봐요. 틀리죠? 카톡 원본은 연분홍 머플러가 춤을 추네로 돼 있는데, 방송국 원본에는 분홍 스카프 두르고 손짓하네요. 이런 식으로 틀려. 그럼 나는 어디 보고 오라고? 진짜. 어디를 보고 오라고? 하나만 보내라니까. 이 양쪽으로 다 틀리면 어떡해. 똑같이 보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방송국에 원본을 보낸 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카톡으로 하나 보내달라니까는, 아니, 아무거나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왜 그래. 어떻게 아무거나 해줘. 그, 원본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방송국에다 올려놓고, 이제 거기다만 올려놔도 돼. 근데 서비스로 카톡에다 하나 서비스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송국에 올린 거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켜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톡으로 주는 거는 제가 차 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시간이 한번 참고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카톡이 좋긴 하고, 근데 카톡이 또 불편한 점은 워낙 카톡이 많이 오니까 저 뒤로 밀려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문안 인사하고 그냥 작품인지를 구별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송국에다가 올리는 것은 기본으로 해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카톡으로 하나 달라 그랬던 건데, 아니 방송국 원본 다루고 카톡으로 주는 원본 달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말어. 앞으로 여러분들 좀 통일해 주세요. 방송국에 올린 거하고 카톡으로 서비스로 주는 거하고 똑같이 해달라. 알았죠? 약속을 안 지키면 뽕망치가 내가 왜 준비하느냐면, 약속을 안 지킨, 그리고 이런 원칙을 안 지켜준 사람에게 뽕망치. 뽕망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 않으려면 똑같이 해주세요. 자, 어쨌든 뭐 보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자, 갑니다. 연분홍 머플러가 춤을 추네요. 으름 빼도 되죠. 네, 춤추네요. 이렇게 춤추네요. 그 다음에 나 좀 보라고 띄고 좀은 부사잖아요. 나 좀 보라고. 그 다음에 빨리 보아달라고 머플러가 춤을 추. 근데 복숭아꽃은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붙여줘요. 예, 봉수화권. 그 다음에, 직구준 발음할 때, 직구준을 지에다는 지읒을 쓰고, 구에다는 시옷을 썼어. 바꿔놨어. 직구준할 때 지에다는 시옷을 쓰고, 예? 그 다음에, 구에다는 지읒을 써야 맞아. 진짜, 왜 그래? 진짜. 내가 모를 줄 알고? 다 알아. 안다니까. 내가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살짝 바꿔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안다니까. 짓궂은 바람, 짓궂은 바람, 응? 그냥 갈리 없어요. 그랬는데. 짓궂은 바람, 짓궂은 바람, 그냥 갈리 없어요. 에, 요거를, 요러면 어떨까요? 짓궂은 바람, 짓궂은 바람, 연신 흔들어 대. 흔들어 대면, 하얗게 내려앉아요. 복숭아꽃인데, 복숭아꽃은 하얀색 아니에요. 연분홍색이에요. 여기 있구만, 연분홍 머플러 있구만. 복숭아는 하얀색이 아니에요. 연분홍이에요, 연분홍.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복숭아 밭이 있잖아요. 복숭아 꽃이, 그걸 복사꽃이라 하거든요. 근데 연분홍색이에요. 배밭은 하얀색이고, 배꽃은 하얀색이에요. 근데, 복숭아 꽃은, 그, 복사꽃이라 해가지고, 연분홍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아, 떨어지면 하얗 않았다니까. 떨어져도 연분홍색이라니까. 아, 진짜. 아니, 연분홍 꽃이 떨어진다 한들 연분홍색이지. 어찌 연분홍 꽃이 떨어진다 한들 하얀색일 거예요. 진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노래도 몰라? 진짜. 내가 이걸 왜 잘한 줄 알아? 우리 크라우지가 다섯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근데 크라우지 전부 이 복숭아밭을 했어요. 복숭아 과수원을 했어요. 내가 잘 알지? 크라우지 모든 과수원들이 복숭아밭이었다니까. 근데 내 앞에서 어디가 뭐 복숭아꽃이 뭐 하얀색 떨어질 때 하얀색이라고? 떨어질 때 바닥에 보면 정말로 연분홍 이불이에요. 그 진짜.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어? 내가 보여줘? 응? 진짜 기가 막히네. 아이 세상에 복숭아꽃이 말이야. 어? 떨어질 때 하얀색이란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응? 가만 있어봐. 내가 보여줄게. 자, 올라왔어. 봐봐. 봐. 복숭아꽃. 이게 복사꽃이야. 보여? 이래도 하얀색이라 할 거야? 아? 아, 이런 복숭아꽃이 떨어진다 한들, 이게 연분홍으로 떨어지지. 여기 하얀색으로 떨어진다고? 누구한테, 진짜. 우리 큰아버지, 예? 과수원들이 다 복숭아 과수원이었다니까? 내가 왜 몰라, 진짜. 왜 도망가? 어디 갔다 가려고? 응? 복숭아밭에 갔다 오려고? 아? 이제 거짓말 못 하겠지? 이래도 거짓말 하려고? 아? 어디가? 아니, 지금 수업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 진짜. 나갔어? 나갔어? 요거 하고 가, 하고.
자, 나좀 보라고 빨리 보아달라고. 질구진바람 연신 흔들어대면, 그래서 하얗게 하얗게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려앉을 때, 어떻게 내려앉으면, 하얗게 하얗게 내려앉지는 못하고, 수줍게 내려앉아요. 내려앉다는 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그치? 플라벨님 들어요? 예, 네, 들어. 그 다음에, 자, 너무 이뻐서, 너무 아파서 좋고, 차라리 두눈 꼭 띄고, 꼭은 부사니까, 감아요 하고, 끝날 때는 이렇게 원점을 찍어주라니까. 안 나간다고? 자, 이제 뭐, 아니, 시골에서 나고 자라고, 큰아버지 그 과순에서, 복숭아 얻어먹으려고, 그 일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예, 그랬던 나요. 근데 내 앞에서 어디가 복숭아꽃이 뭐 떨어질 때 하얗게 떨어진다고? 하얗게? 지금 누구 앞에서, 복숭아밭에서 자라고, 복숭아밭에서 성장하고, 복숭아 먹고, 예? 이렇게 큰 남자한테, 어떻게 복숭아꽃이 하얗게, 떨어질 때 하얗다고? 그러니까 필 때는 연분홍이고 떨어질 때는 하얗다고? 진짜.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교정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어디 누굴 속이려고 그래? 누굴 속이려고? 어? 내가 왜 복숭아꽃이 그 연분홍인지 내가 아냐면, 내가 좋아했던 애가 우리 큰아버지 복숭아 그 과수원 그 너머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마을이 있고 큰아버지 복숭아밭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 과수원 있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구한 날그 복숭아 밭에 가가지고 그 복숭아꽃 너머로 그의 집을 쳐다보고 그 짝사랑의 가슴을 안고 그 해가 지면 돌아오고 그랬던 나여. 그때 내 눈에 그 복숭아꽃이 얼마나 그 붉게 불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름이었는지. 내가 무덤에 가도 잊지 못할 그 연분홍, 이 빛깔을, 피부에, 피 속에 새겨두고 또 새겨뒀는데, 내 앞에서 어찌하여 복숭아꽃이 떨어지면 하얗게 떨어진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아닙니다.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 머플러. 봐봐. 머플러가 또 우야, 우야. 으여, 으. 머플러는 으여. 머플러요. 머플러. 예. 자, 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복숭아꽃. 자, 갑니다. 복숭아꽃 플라베 연분홍 머플러가 춤추네요. 나좀 보라고 빨리 보아달라고. 짓궂은 바람 연신 흔들어대면 수줍게 내려앉아요. 너무 이뻐서 너무 아파서 차라리 두눈꼭 감아요.
자, 북디붉은 사랑이래요. 예, 북디붉은 사랑. 응? 북디붉은 사랑. 아니, 첫사랑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애를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 진짜. 내가 좋아했던 사실을 그 애는 모르더라니까. 결국은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죠. 이건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 자, 그러면 플라우벨님의 두 번째 작품은 뭘까요? 두 번째 작품은 나목인가요? 나목? 예, 나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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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교정본. 자, 교정본을 해볼까요? 자, 나목, 별빛, 달빛, 다정스럽게 반짝이며 다가온다. 예. 그 다음에, 하루가 열리는 아침이면, 아니, 하루가 열리는 아침이면을 왜 써? 아니, 그러면 하루가 열리는 아침이지, 그러면. 하루가 열리는 저녁인가? 당연한 거를 시어로 쓰지 말라니까. 그치? 그치? 부끄럽지만 경건하게 빛을 받는다. 무슨 교회 갔어요? 교회? 교회에 새벽기도 갔나? 때로는 매섭게 바람도 띄고 분다. 낯선 이들의 공방도 들어주고, 낯선 이들의 공방도 들어줘. 조용히 기다리는 사이, 삐죽삐죽 움트고 뛰고 있다. 예. 나목인데, 나목이 움트고 있으면 이제 나목이 아니지 뭐. 그치? 나목은 겨울에 움트지 않는, 그리고 추운 겨울바람 눈보라 맞는, 그리고 서 있는 그런 나무가 나목 아닐까? 그렇지, 나목이 이제 움트고 있으면 그건 나목이 아니지. 이미 움터버리면 나목이 아니에요. 그쵸? 그치? 아니, 첫사랑 얘기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니까. 이건 첫사랑 얘기가 아니라고. 짝사랑이라고. 아니, 대학교 때 만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그럼 그게 첫사랑이 아니지. 짝사랑이지. 그래서 내가 짝사랑의 대가라고 그러잖아. 낭만 대통령은 짝사랑의 대가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목답지가 않아. 벌써 움트고 있는데. 그치? 별빛, 달빛, 다정스럽게. 별빛, 달빛, 다정스레, 다정스레, 다정스레. 다가오면, 그러면 어때? 다가오면, 별빛, 달빛, 다정스레 다가오면, 별빛, 달빛, 다정스레 다가오면, 부끄럽지만 경건히 빛을 받는다 이렇게. 때로는 매섭게 바람이 불지만. 때로는 매서운 바람에도, 때로는 매서운 바람에도
낯선 이들의 공방, 이야기, 낯선 이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조용히 기다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오고 그쳐야지. 움튼 것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끝해야 될거 아니야? 자, 나무인데 별빛, 달빛, 다정스레 다가오면은 부끄럽지만 경건히 빛을 받아요. 왜? 이제 뭐 입도 없고 알몸이잖아요, 알몸. 그래서 좀 부끄럽죠? 부끄러운가 봐요. 그래도 경건히 빛을 받아요. 나무기. 괜찮죠? 자,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죠? 그 매서운 바람에도, 낯선 이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나무기 이렇게 완성됐네요. 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네요. 나무. 자, 나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나와라. 나목 플라벨. 별빛, 달빛, 다정스레 다가오면 부끄럽지만 경건히 빛을 받는다. 때로는 매서운 바람에도 낯선 이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조용히 기다린다. 자, 이번에는 플라빌님의 81번째 도전 작품,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놓아야 할 것들. 놓아야 될 것들. 자, 놓아야 할. 자, 니을 관행사인 전성어미. 그러면 것은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죠. 놓아야 할, 띠고, 것들. 이렇게. 자, 사랑 빼고 전부다. 이게 시예요? 아, 이게, 우와. 엄청 긴 시네요. 사랑 빼고 전부다. 놓아야 할 것들. 놓아야 할 것들은 사랑 빼고 전부다. 아, 이제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시답지 않는 느낌. 그래서 요거를 이러면 어떨까요? 자, 놓차. 이게 제목이야. 놓차. 영자, 숙자, 놓차. 영자, 숙자, 친구, 놓차. 다 놔버리자, 그 말이야. 놔버리자. 사랑 빼고, 전부 다. 아니면, 사랑 빼고, 모두.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요. 두자. 이렇게. 놓차. 놓차도 두자. 사랑 빼고, 모두. 이러면 되잖아요. 놓차. 사랑 빼고, 모두. 시가 됐잖아요. 사랑 빼고, 모두. 그러면 시가 돼버려. 노차니까. 제목이 노차잖아요. 노차. 사랑 빼고 모두. 그러면 시가 됐어요. 아, 멋지죠? 예, 멋집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청 긴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노차, 플라웨, 사랑 빼고 모두.
네. 자, 우리 플라벨님의 79, 80, 81번째 교정 작품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풀빵구리님의 140번째 작품입니다. 140번째 작품이란 의미는 뭐냐면 제 시집 제2권, 두권 분량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41, 141, 142, 143, 144 이렇게 하면 이제 제3시집의 네 번째 작품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집 세 권째라고 볼수 있죠. 대단하죠. 예. 자, 우리 플라벨님이 우리 풀빵구리님의 이 낙엽씨가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우리 그 플라벨님의 짧은 시가 사랑을 받는가 봐요. 김부배님이 간단하면서도 이쁘다고. 아정님이 와우, 이쁘다에 짝짝짝. 1633님이 와우하고 칭찬해 주셨고요. 풀빵구리님이 함축미가 있다고. 레빈유고님이 존재에 대한 감사로 목사님, 수녀님, 스님은 다 사랑 빼고 모두 다 드린다고. 레빈유고님이 오직 사랑만 하자. 그쵸. 아정님이 사랑이 최고요. 풀빵거리님도 사랑이 최고요.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레빈유고님이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자, 우리 우리 설미애님, 2633님이 신인문학상 시 부문 받아서 정식으로 문단 데뷔했고요. 문단 데뷔했고, 물안개님도 정식으로 신인문학상 받아서 이번에 문단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등단했는데, 우리 물안개님하고 우리 2633님 두 분에게 축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물안개님이 70편을 넘어서 썼고, 또 2633님도 70편을 넘어서 이렇게 완성했기 때문에, 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안개님 오늘 86편째이거든요. 86편째. 엄청나죠. 자, 1633님은 선호 시가 많았고, 지금 여기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 11번째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빵구리님의 140번째 작품, 시두권 분량입니다. 많이 축하를 해주시네요. 풀빵구리님 축하해 주시고, 플라벨님 축하해 주시고, 아정님 축하해 주셨고, 또 풀빵구리님 축하, 세영보다님 축하, 플라벨님 축하, 김부배님 축하해 주셨고, 노예니님 축하해 주셨고, 플라벨님 축하해 주셨네요. 물안개님이 감사하다고, 1633님도 감사하다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답니다. 그리고 김부배님 충주문학관 장원, 또 축하받으세요. 축하받으세요. 와, 오늘은 축하할 일이 많네요. 우리 드디어 우리 김부배님이 상을 받고 싶어 했는데, 충주문학관, 그것도 장원입니다. 장원, 당내 일반부 장원으로. 오늘 종일 축하드려요. 이건 특급 비밀인데,
김부배님이 이제 충주문학관 일반부 자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남군에게 자랑했대요. 그랬더니 남군님이 의외로 엄청 기뻐하시더래요. 예,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예, 신기하죠. 예,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예, 우리 김부배님 드디어 남군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껏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1633님, 김부배님 축하한다고. 풀빵거리님도 소원대로 상을 받으셔 행복하겠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쟁님도 장원 축하한다고. 좋죠. 상 받고 축하받고 또 신인문학상 문단 데뷔하고 또 축하받고 행복하죠.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문단 데뷔한 뒤에 또 문학상도 받고 또 이렇게 꾸준히 작품 발표해서 지금 풀빵구리님은 140편째. 대단한 거예요. 140편째면 하늘이 알아주는 편수입니다. 예. 자, 오늘은 2권. 시집 2권의 마지막 작품. 너입니다. 너. 너두 번째. 자, 떠오를 때마다, 보고플 때마다, 시가 된다, 낙엽이 된다, 넌데. 이쁘죠? 이쁘네요. 짧은 시지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너첫 번째 이어서 너두 번째, 요거 교정본으로 한번 볼까요? 자, 교정본. 교정본. 떠오를 때마다. 떠오를 때나, 보고플 때나, 비슷하지 않나요? 요걸 합칠까요? 합쳐? 보고플 때마다, 보고플 때마다, 시가 되고 낙엽이 된다를 합치면 어떨까? 합쳐.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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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 같은 시가 된다. 예. 이렇게 하면 돼. 보고플 때마다 낙엽 같은 시가 된다. 낙엽의 시가 된다. 보고플 때마다 낙엽의 시가 된다. 낙엽의 시. 시의 낙엽이 된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요 방법 있고, 또 하나는 이 방법. 보고플 때마다, 시의 낙엽이 돼. 시의 낙엽이 돼. 이건 멋지잖아. 보고플 때마다 시의 낙엽이 된다. 이것도 이쁘네. 보고플 때마다 낙엽의 시가 된다. 이것보다는 보고플 때마다 시의 낙엽이 된다. 이게 좋네. 이것도 이쁘네. 그치? 이거 좋네. 너는 누구냐면, 보고플 때마다 시의 낙엽이 된다. 이거 좋네. 그쵸? 시의 낙엽이 이쁘네. 야치, 이거 참 이쁘네. 시집 속에 들어가면 이쁘겠네. 야, 이거 좋네. 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보고플 때마다 시의 낙엽이 된다. 오, 좋아. 오, 좋네요. 좋아요. 시집 속에 들어가면 명시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자,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교정본. 마음에 그리다. 마음에 그리다. 그냥 그렇게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를 못 들어요. 그냥 해보지, 그냥. 그냥. 자, 마음에, 그냥, 마음에, 뭘 그려? 마음에, 너를 그려야지. 마음에, 너를 그리다. 그리다는 원형이고, 너를 그린다. 그냥, 그냥, 마음에, 너를 그린다.
그냥. 그렇잖아. 그냥 해야지. 그냥. 마음에 너를 그린다. 그냥 그려. 예, 이게 사랑이라고. 예, 됐죠? 예. 역시, 물안개님이 역시 낙엽씨의 대가라고. 우리 저, 플라빌님이 명시래, 명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커피잔인데요. 커피잔. 자, 요것도 교정본을 한번 볼까요? 자, 교정본. 자, 교정본. 자, 교정본. 자, 커피잔. 너무 작아, 넘치는 네 생각. 커피향 가득, 가두는 네 생각. 예, 커피잔인데 커피향 가득을 썼네요. 자, 너무 작아, 넘치는 네 생각. 커피향 가득, 가두는 네 생각. 커피향 가득, 가두는 네 생각. 무엇으로 가득, 뭐야. 왜 그래? 어? 왜 이렇게 작아졌어? 갑자기 작아졌어. 어이, 왜 이래? 갑자기 작아져 버리네. 자, 제가 좀 키워볼게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자, 왜 이렇게 적어지지? 갑자기 엄청 적어졌어요. 예.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야? 예, 갑자기 적어졌다가 갑자기 커졌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예? 얘도 지금 반항을 한가 봐. 왜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작아졌어. 이렇게 작아졌어. 아, 여기가, 여기를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로 해볼까? 아니?
여보세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 들려요? 아,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커피잔 때 소리 안 들렸어요? 예. 자, 커피잔. 예. 이제 너무 작아. 넘치는 네 생각. 그 다음에 커피향으로 가둔다. 이 구도가 좋죠. 커피향으로 가두는 네 생각. 아, 이러면, 예,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무 말 없어도 알 것 같아. 왠지 다. 아, 이런 방법 있고. 예, 아무 말 없어도 결국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왠지 다 이러지 말고, 왠지라 하지 말고, 알 것 같아. 너 다. 알 것 같아. 너 다를 알 것 같아. 이제는 알 것 같아. 너 다. 아, 요거 좋네. 너 다. 이거 멋지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이번에는 좋은째. 하면서 살자. 사랑한다면 제발 얕은지, 예, 짧지만 구두대기 같은 거는 빼고. 아, 이때는 하면서 살자. 제발을 우회로 놓고, 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자, 이제는 제발 하면서 살자. 사랑한다면, 제발 하면서 살자. 사랑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많네요. 그죠? 하면서 살자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렬하죠. 예.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풀빵구리. 제발 하면서 살자. 사랑한다면. 이제는 풀빵구리. 알 것 같아. 너의 다. 커피잔, 풀빵구리. 너무 작아, 넘치는 네 생각. 커피향으로 가두는 네 생각. 그냥 풀빵구리. 마음에 너를 그린다. 너 두 번째. 풀빵구리. 폭우 풀 때마다 시의 낙엽이 된다. 네. 자, 우리 풀빵구리님의 140번째부터 144번째 작품 완성했고요. 다음에는 우리 김부배님의 134번째 충주문학관 대상을 탄 우리 김부배님의 134번째 김부배 시인이 충주문학관 장원을 함으로써 이제 김부배님의 난군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엄청 좋아하시더래요. 예, 김부배님의 난군이 그 상상외로 기뻐하셨다고. 예, 그래서 행복했다고 우리 김부배님이 문자로 알려주셨습니다. 예, 멋지죠?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김부배님의 여유로움이라는 시조가 올라왔네요. 예, 여유로움이라는 시조가 올라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요거를 교정본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교정본. 자, 여유로움인데요. 여유로움도 되고, 여유. 자, 상강에 두물머리 노을에 물들이고, 예, 뭉쳐진이죠. 뭉쳐진. 처진 그리움들 떨림은 님의 숨결 열정의 날갯짓하며 여울져서 흐르네. 자, 3434-3434-3543 지켰네요. 예, 지켰습니다. 상강의 두물머리 강물 상강의 두물머리 어떤 지명 이름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예. 노을에 물들이면 하면 어떨까요? 노을에 물들이면 그러면 노을에 물들이면 뭉쳐진 그리움들 떨림은 님의 숨결 그랬는데 떨림은 님의 숨결 그리움들 떨리고 떨리더니 그래도 어떨까? 떨리고 떨리더니 예, 떨리고 떨리더니 이런 식으로 열정의 날갯짓 하며 그랬는데 열정의 날갯짓으로 열정의 날갯짓으로 여울져서 흐르네도 되고 열정의 날갯짓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나풀나풀 나르네 뭐 이래도 되고 예, 그리고 여유로움 그랬는데 여유도 되죠 여유 상강의 두물머리 노을에 물들이면 예 그러면 뭉쳐진 그리움들 떨리고 떨리더니 예 무엇으로 날아 열정의 날갯짓으로 나풀나풀 나르네 이렇게 상류 상강, 상류, 강물의 투물머리. 예. 투물머리가 그 강이 이렇게 두 갈래 이상 물줄기가 이렇게 강으로 합쳐지는 그 대목이 투물머리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강물의 상강은 상류를 말하는데 그냥 강물에 그러면 어떨까요? 강물의 투물머리 노을에 물들이면 뭉쳐진 그리움들 떨리고 떨리더니 열정의 날갯짓으로 나풀나풀 나르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여유잖아요. 예.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두 줄기가 합쳐지는 데가 두물머리예요. 예. 아니 꼭 북한강하고 남한강 합쳐지는 데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강줄기가 이렇게 두 줄기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지점, 그거를 전부 두물머리라 하니까, 예. 그냥 어느 특정한 강을 놔두지 말고, 그냥 강물의 두물머리, 노을에 물들이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여유 김부배 강물의 두물머리 노을에 물들이면 뭉쳐진 그리움들 떨리고 떨리더니 열정의 날갯짓으로 나풀나풀 나르네
나그네, 나그네. 자, 푸른 산, 푸른 띠고 산이죠. 예, 푸른 띠고 산, 바이틈 새, 바이틈이 새하고 겹쳤어요, 그죠? 그냥 바이틈, 바르틈 하나만, 바이틈 진달래꽃, 추억 띠고 향기, 추억 띠고 향기, 한가한 들녘, 흰 구름 휘감으면, 햇살은 가슴 띠고 태워, 뜨겁고, 바람은 잉태하여 향기롭고, 새로이 새긴 꽃술에, 꽃술에가, 레가 어예이죠? 꽃술에, 꽃술에, 예, 꽃술에에 초승달 걸어놓고, 그리움 여울저가는 설익은, 설익은, 봐봐, 여울저가는 니은 관행사의 전성음이죠? 설익은, 니은 관행사의 전성음이, 가녀린, 니은 관행사의 전성음이, 이게 이렇게, 니은 관형상 전성어미가 이렇게 세 개 연속 나오면 리듬이 깨져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늘의 사랑, 인연 띄고 유해, 인연 유해 띄운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한번 해봐요. 자, 푸른 산 바이틈, 바이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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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바이틈은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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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진달래, 진달래 꽃, 진달래 꽃에, 에? 진달래 꽃츠, 진달래 꽃츠, 추억향기, 추억향기 연음을 보듬어, 보듬어, 보듬고, 보듬고, 그 다음에 한가한 들녘, 한가한 들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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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햇살, 햇살은 가슴 태워 뜨겁고 하지 말고, 햇살의 가슴, 햇살의 가슴 태워 뜨거워요. 예. 들녘은, 한가한 들녘은 햇살의 가슴 태워 뜨거워. 예. 그 다음에, 잉태한, 잉태한, 잉태한 바람은, 이렇게, 잉태한 바람은, 바람이 잉태했어. 바람이 잉태했어. 잉태한 바람. 잉태한 바람은, 잉태한 바람은, 잉태한 바람은, 어떻게? 새로이 새긴 꽃술에, 소속에 초승달 걸어놓고, 새로이 새긴 꽃술에, 초승달을 걸어놔요. 예. 초승달, 초승달, 초승달 걸어놓고, 바람, 잉태한 바람. 잉태한 바람은 새로이, 여기서 하나 끊어줄까? 새로이 새긴 꽃술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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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잉태한 바람은 새로이 새긴 꽃술에에 초승달을 걸어놔. 예. 그리고, 이, 여울저, 여, 이 그리움 여울저 가는 이러지 말고, 여울저 가는, 여울지는, 여울저 가는, 여울저 가는 그리움, 그리움은, 여울저 가는 그리움은, 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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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녀린 빼고, 또 하늘도 빼버려, 그냥. 설익은 사랑, 예, 설익은 사랑, 설익은 사랑을, 설익은 사랑을 인연 위에 띄워, 인연 위에 띄워, 되죠? 이게 되죠? 이렇게. 자, 봐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1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자, 봐요. 1년은, 자, 나그네를 이렇게 표현했어. 나그네는, 어때? 바이, 푸른 산 바이틈은 진달래, 에, 꽃의 추억 향기를 보듬어요. 예. 그리고 한가는 한가한 들녘, 한가로운 들녘, 한가로운, 한가로운 들녘, 한가로운 들녘은 햇살에 가슴 태워 뜨거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잉태한 바람은 새로이 새긴 꽃술에에 초승달을 걸어놔요. 아, 이거 좋네. 그 다음에 여울져가는 그리움은 어때요? 그리움은 설익은 사랑을 인연 위에 띄워요.
이걸 나그네라고. 야. 아, 독특한 나그네가 나왔네요. 예. 그쵸. 독특한 나그네. 멋스러운 나그네. 에헤, 티안 났네. 우리 김보배님이 역시 교정이 이쁘다고. 교정이 이쁘대. 자, 우리 플라빌님이 멋지네요. 예, 풀빵구리님이 멋진 시심 좋아요. 멋스러워요. 나그네. 이랬는데요. 자, 제가 한번 나그네를, 여러분들이, 물안개님이 멋진 나그네라고. 예, 플라빈이 너무 멋지다고. 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나그네인지. 여러분의 가슴에 나그네의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 신거야. 예, 너희는 이미 과연 멋져요. 이랬네요. 과연 멋져요. 자, 들어보세요. 갑니다. 빵! 나그네 김보배. 푸른산 파이터먼 진달래꽃의 추억향기 퍼듬고 한가로운 들녘은 햇살에 가슴 태워 뜨겁고 잉태한 바람은 새로이 새긴 꽃소리에 초승달 걸어놓고 여울져가는 그리움은 설 익은 사랑을 인연 위에 띄우네. 우리 풀빵구리님이 멋진 시심 좋아요. 예. 우리 물안개님이 멋진 나그네네요. 멋진 나그네네요. 예. 플라벨님이 너무 멋져요. 노인이님도 과연 멋져요. 4237님이 나그네 새롭네요. 짝짝짝. 우리 생보단이 오셨네. 예,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훈훈합니다. 예, 아정님, 점점 깊어지는 시심 멋져요. 예. 레빈유고님, 신선한 나그네 멋지네요. 짝짝짝. 봐봐. 레빈유고님은 신선한 단어를 쓰잖아. 산신령은 신선한 단어를 많이 써요. 산신령들이 그래요. 우리 플라벨님이 통달하셨습니다. 통달하셨습니다. 이건 산신령인데. 통달하셨습니다. 산신령. 예. 김부배님이 노예리님이 열심히 박수를, 이렇게. 김부배님이 모두 모두 격려 감사합니다. 야, 요즘에 김부배님이 그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은 김부배님의 행복한 봄이에요. 예, 남편이 엄청 좋아한, 행복한 봄. 여러분, 박덕은 문학관, 박덕은 미술관 앞에, 화단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꽃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서랍 속에 넣어두고 예, 썩히고 있는 꽃씨가 있으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 시간에. 서울 포시로는 셋째 주 토요일, 예, 그리고 나머지 문학회 팀들은 각 문학회에 오실 때, 꽃이, 있잖아요. 접시꽃이라든가. 접시꽃도 색깔별로 있잖아요.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예. 혹시 채송화라든가, 여러 가지 시가 있으면, 다 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절반. 5대5. 5대5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예쁘게 키워가지고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꽃이 만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구경하시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그 제 11집 한실문의 장작 동인지가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파티를 할수 있잖아요. 파티할 때 꽃 구경 제가 해드릴 테니까 꽃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 시집을 보내 시집 꽃이 시집 시집 장가를 그 박덕은 문학관 박덕은 미술관에다가 시집을 보내세요. 예, 그러면 꽃밭에서 예쁘게 제가 가꾸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제게 꽃씨를 주신 분들 향그럼 문학회 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작은 씨가 씨가 되어 씨꽃이 피겠다고. 예. 우리 풀빵그루님이 기다려진다고 꽃밭이. 예. 아, 씨가 묵은 것은 못 써요? 묵은 것은? 왜? 예. 우리 오로라님이 나날이 발전하시는 김부배님 짱이다고. 짱이 돼요. 멋지죠. 이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작품이네요. 예, 물안개님의 작품. 응? 물안개님의 작품. 물안개님의 작품. 아, 이화령. 이화령. 어느 장소인가 보죠? 예, 이화령. 아, 조령산. 조령산 고갯마루예요. 예, 이화령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이화령. 자, 이화령. 자, 여기가 조령산에 있는가 봐요. 예, 요거를 교정본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본. 자, 조령산 고갯마루 연둣빛 물 오르고, 와. 물 오르고 자리하고 이랬는데, 이 자리가 지금 물 오르면 자리죠. 조령산 고갯마루 연둣빛 물오르면, 예, 물오르면 그러면 찔레꽃. 찔레는 찔레가 아예이가 아니라 의예이죠. 찔레꽃이. 찔레꽃 무덕무덕 그랬는데 무덕무덕 상은들 자리하고 찔레꽃 무덕무덕 무덕무덕 상은들 자리하고. 무덕무덕 하얗게 자리하고 하니까 하얗게 자리하고 조령산 고갯마루가 연둣빛으로 물을 올라. 그러니까 찔레꽃이 무덕무덕 상은들 자리야. 상은들 자리가 그 찔레꽃은 하얗니까 하얗게 자리하고 하니까 하얗게 하얗게가 더 이쁘잖아. 상은들이 자리하고 이상해. 어? 하얗게 자리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어때? 소나무는 소나무 우거진 그곳, 소나무 우거진 그곳 걸쳐놓은 소나무 우거진 곳에 소나무 우거진 곳에 그곳 소나무 우거진 그곳 걸쳐놓은 선비꿈 그랬는데. 그곳 소나무 우거진 그곳 선비 꿈이 선비 정신 선비 꿈 선비 꿈 치솟네. 예. 선비 꿈이 치솟네. 선비 꿈 선비 정신 선비 정신 선비 정신이니까 선비 정신 선비 꿈 선비 정신 선비 정신 치솟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이것도 이쁘죠. 조령산 고갯마루 연둣빛 물 오르면 찔레꽃 무덕무덕 하얗게 자리하고 소나무 우거진 그곳 선비정신 치솟네. 이것도 좋잖아요. 선비정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선비정신이 치솟아. 소나무 우거진 그곳에. 이것도 이화령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도 있다. 참고하세요. 자, 이화령.
자, 조령산 고갯마루 3, 4, 연두빛 물 오르면 3, 4, 찔레꽃 무덕무덕 3, 4, 하얗게 자리하고 3, 4, 소나무 우거진 그곳 3, 5, 선비정신 추선내 4, 3. 괜찮죠? 예, 멋있습니다. 아, 요것도 한번 응모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 센터 시조상에 응모를 해 보세요. 그 재밌는, 여러분 그, 저 누구죠? 우리, 인화님. 인화님이 4월호에 그 센터 시조문학상에 결선에 올랐다는 사실을 내가 얘기했나요? 예. 아, 인화님이, 센터 시조문학상에 결선에 올라서, 그러니까 2등 된 거죠, 2등. 1등, 1등, 2등 있다면 2등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의 시조의 실력이 이제 거의 결선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결선에서 이제 그 마지막 다투는 작품이 됐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지금 이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지금 시조들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걸 이제 입증했잖아요. 인화님이 입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면, 아, 우리나라 시조 문학상들을 휩쓰는 날들이 곧 올 거다. 예. 기대가 되죠? 예. 자,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화령입니다. 갑니다.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이화령 물안개. 조령산 고갯마루 연둣빛 물 오르면 찔레꽃 무덕무덕 하얗게 자리하고 소나무 우거진 그곳 선비정신 치솟네. 레빈 유고님이 문경세제 이화령곡의 조령산 멋진 풍경. 아니 대체 레빈 유고님은 모르는 장소가 없어. 다 알아. 어? 역시 산신령 맞는 것 같아. 모든 고개는 다 알잖아. 봐봐. 그러니까 산신령들은 고개 고개로 다니거든. 문경세제 이화령곡의 조령산. 아, 산신령들이 다니는 코스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레빈 유고님, 레빈 유고는 산신령이 맞다. 예. 산신령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고갯길을 잘하냐고. 맞지? 김부배님이, 아, 네, 시조 멋져요. 선비정신. 생보다님이 축하드립니다. 꿈과백님이 짝짝짝 이뻐요. 또 우리 플라빌님은 연마다, 각 연마다, 각 행마다, 행마다 산이 있어서 좋다고. 예. 아, 무랑배님이 감사하다. 아, 레빈 유거님이 전국 일주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산신령이란 소리를 안네? 산신령이니까 안다는 소리를 해야지. 플라벨님은 오늘 배꼽 빠진다고? 왜? 배꼽이 왜? 왜 배꼽이 빠져, 해필? 웃으면 이빨이 빠져, 아니, 이빨이 빠지면 안 된가? 하여튼 뭐, 입술에서 웃잖아. 근데 왜 배꼽이 빠지냐고? 응? 응? 배꼽이 더 들어가지. 배꼽이 더 들어가겠지. 어떻게 배꼽이 빠져? 아, 근데 아니 오늘은 이제 봄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이게 따뜻할 줄 알고 옷을 벗었더니 그래, 또 추워. 어? 이게 왜 그래? 왜 이렇게 추워? 진짜. 예, 옷 벗으면 춥고 옷을 입으면 덥고.
진짜, 예? 춥네, 추워, 응? 누가 물안개님, 예, 내빈 유고님은 물안개님과 취미가 같아요? 역맛살이요, 그게 역맛살. 역맛살. 그 돌아다녀야 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그 역맛살이 꼈다고 그래. 역맛살. 그, 제가 아는 시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역맛살이에요. 이제, 78세? 응? 78세인가? 그런데, 그, 집에 있지를 못해요. 집을 있지를 못해. 집에 이렇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행을 자주 다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이 아팠어. 근데 이제 해외여행 날짜를 잡아놨는데 남편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니까 이제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여행을,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 보고 자네 혼자라도 갔다 오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보, 여행 가서 죽더라도 여행 가서 죽읍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남편을 기어이 비행기 태워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왔대요. 그 역마살이 낀 분들은 그렇게 아픈 남편도 기어이 데리고 회의여행을 다녀와야.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역마살은 못 말려요, 못 말려. 예. 진짜. 그런 분하고 오늘 오전에 같이 수업을 했어요. 자, 물안개님의 산골입니다. 이 작품이, 83번째 작품이네요. 83번째 작품. 자, 교정본 가보죠. 교정본. 예, 교정본. 자, 산골. 아, 이거, 김유정.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 내일까 보죠.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솔길 걷다 뛰고 보면 소울양 폴폴폴폴. 그다음에 풀숲에 이슬 맺혀 또르륵또르륵. 오두막 한채 자리하고 첫사랑 열정 고스란히 묻어두고, 꽃반지 끼던 추억 돌돌 말아 두었네. 바위 틈 비집고 흐르는 옹달샘, 물안개 모락모락, 도토리 놀이하는 다람쥐, 그리움 깨우니,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소쪽 새, 애틋함 오롯이 담아 소쪽 새가 있나? 소쪽 새지. 소쩍새, 아? 어? 소쩍새지, 소쪽새가 있어? 이게, 원래 소쩍새가 뭐냐면, 솥단지가 적단 말이래. 솥단지 적어요, 솥단지 적어요. 소쩍, 이렇게,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그 선조들이, 보릿고개 시절에는 배가 고프니까, 그때 이 소쩍새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보릿고개 시절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때가 5, 6월. 5, 6월 그때가 소쩍새가 많이 울어요. 그럴 때가 소쩍 이렇게 솥이 적다 그 말이에요. 소쩍 이렇게 울어요. 실제로 울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꼭 그렇게 울어요. 소쩍 이렇게 울어. 그래가지고 소쩍새예요, 소쩍새. 자, 갑니다. 산골입니다, 산골. 자, 오솔길 걷다 보면, 그다음에 소량 폴폴, 풀숲 이슬 맺혀, 이거 다 쓰지 말고 소량 풀숲에
풀숲에 이슬 맺혀, 이슬 맺혀, 이슬 맺혀. 그래가지고, 또르륵, 또르륵, 이렇게 가버려요. 예. 소량 풀숲에 이슬 맺혀, 또르륵, 또르륵, 이렇게. 여기를 이제 1년, 1년, 오솔길 걷다 보면, 솔향 풀숲에 이슬 맺혀, 또르륵, 또르륵, 이렇게. 그 다음에 오두막 한 채 자리하고 그랬는데, 자리한 곳, 이곳에 말이죠. 이곳에 첫사랑, 예, 첫사랑, 열정, 고스란히 묻어두고, 예, 묻어두고, 그 다음에 꽃반지 끼던 추억, 돌돌 말아 두었네. 아주 좋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바위 틈 비집고, 흐르는 옹달샘에는 무엇이? 물한 개, 모락모락. 이렇게. 물한 개, 모락모락. 여기가 연이 바꿔지고, 그 다음에, 도토리 놀이하는 다람쥐, 도토리 놀이하는 다람쥐, 다람쥐가 그리움 깨워요. 예, 그리움 깨우니, 아, 추워. 어? 아, 옷을 벗었더니 추워. 옷을 다시 입어야 되겠어. 옷을 다시 입겠어. 자, 옷을 다시 입고, 어? 아직 춥네. 아직은 봄이 안 왔는가 봐. 확실히 봄이 안 왔는. 원래 4월 5일 넘으면 봄이 오는데. 자, 도토리 놀이하는 다람쥐가 봄을 깨워요. 봄을 깨우니까, 그러니까, 자,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소쩍새가 도토리 놀이하는 다람쥐가 그리움 깨우니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소쩍새 이게 애틋함 오롯이 담아 소쩍소쩍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산골입니다. 자, 1년에 오솔길 걷다 보면 솔량 풀숲에 이슬 맺혀 또르륵 또르륵 오두막한 채 자리한 곳 첫사랑 열정 고스란히 묻어두고 자리한 곳에 오두막한 채 자리한 곳에 첫사랑 열정 고스란히 묻어두고 그 다음에 꽃반지 끼던 추억 돌돌 말아 두었네. 예, 말아 두었네. 바위 틈 뒤집고 흐르는 옹달샘엔 물안개 모락모락 도토리 놀이하는 다람쥐가 그리움 깨우니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소쩍새 애틋함 소로옷이 담아 소쩍소쩍 괜찮죠? 물 흐르듯 시상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거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 꼭 응모해보세요. 예, 응모해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골이라는 그 김유정의 작품 제목이 있기 때문에 딱 맞아요. 예, 갑니다. 산골, 물안개, 오솔길 걷다 보면 소량 풀숲에 이슬 맺혀 또르륵 또르륵 어두막한 채 자리한 곳에 첫사랑 열정 고스란히 묻어두고 꽃반지 끼던 추억 돌돌 말아두었네.
바위틈 비집고 흐르는 옹달샘엔 물 한 개 모락모락 도토리 놀이하는 다람쥐가 그리움 깨우니 나뭇가지에 걸터 앉은 소쩍새 애틋함 오롯이 담아 소쩍 소쩍 네. 자, 물안개님이 길이라는 작품을 올렸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이제 또, 다른 작품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 또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올린 작품은 이렇게 지워버리거나 다시 바꾸면, 이제 교정자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그러니까 한번 올리면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에 건 아닌다고 그러는데 이미 제가 복사를 해버릴 경우는 위에 것도 해당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릴 때 신중을 기하고 한번 올리면 지우면 안 돼요. 예, 알았죠? 지우면 안 돼요. 자. 방송국 게시판에 올린 길은 신중을 기하고 한번 올린 길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야 그 코치가 이 헷갈리지 않지. 예, 거기다 올려서 이제 딱 복사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작품인 거야. 예, 알았죠? 절대 앞으로는 한번 올린 작품을 이렇게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작품이라는 거죠. 밑에 작품. 한번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코치는 어떤 게 원본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요. 그죠? 자, 요거를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 자, 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우리째 이게 이화령인가봐요. 이우리째 고갯마루를 그린 건 아닌가.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여기를 길로 하지 말고 이우리째 하면 어때요? 여기를 아예 이우리째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이것도 좋을 것 같아. 그쵸? 제목을 게시판엔 삭제가 안 되나 봐요. 게시판에? 왜? 아, 게시판에 삭제가 안 되나 봐요? 왜? 게시판에 삭제가 안 되나? 자, 가볼까요? 자, 박달나무 우거져 넘나들기 힘든 그곳. 네, 그곳이 이우리째. 여기서 끊어지고. 자, 우거져 여기서 1년. 그러면 이제 이걸 필요 없죠. 제목으로 올라갔으니까. 자, 그다음에 추억 고이고이 추억 고이고이 묻어둔 고갯마루 그곳 이렇게 그리고 낭만과 사색이 나란히 요것도
박다나무 고저 넘나들기 힘든 그곳, 걸어가는 낭만과 사색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곳, 이렇게 하면 좋죠. 예. 그 다음에 한양길 오르던 선인들, 한양길 오르던 선인들, 꿈과 한, 서려 있는 그곳,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휘청거리며 얽히고 설킨, 그 다음에 사연들, 요거를 한올한올 풀어내는 그곳, 이렇게. 내는 그곳. 꿈과 한 서려 있는 그곳. 네. 그 다음에, 님 가신 걸음마다, 님 가는 걸음걸음에, 애틋한 그리움, 애틋함이, 님 가는도 되고, 님 걸음걸음, 님의 걸음걸음마다, 예, 마다, 여기서 끊어주고, 애틋한 그리움도 되고, 애틋함이 피어나는 그곳, 피어난다, 걸음마다, 님의 걸음걸음마다 애틋함이 피어나던 그곳, 애틋함이 피어나던 그곳, 피어나는 그곳, 피어나던. 그럼 과거형으로 한다면, 박달나무 고저 넘나들기 힘들던 그곳, 아예 그냥 추억으로 갈까? 힘들던 그곳, 추억 고이고이 묻어둔 고갯마루, 그곳, 낭만과 사색이 나란히 걸어가던 그곳, 그다음에 하얀길 오르던 선인들 꿈과 함께 서려 있던 그곳, 그다음에 휘청거리며 얽히고 설킨 사인들 한올한올 풀어내던 그곳, 그다음에 님의 걸음걸음마다 애틋함이 피어나던 그곳,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이우리째, 이러면 되잖아. 이우리째로.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웃째의 그림이 그려지는가 한번 봐봐요. 가봅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갑니다. 이우리째 물안개 박달나무 우거져 넘나들기 힘들던 그곳 추억 고이고이 묻어둔 고갯마루 그곳 낭만과 사색이 나란히 걸어가던 그곳 한양길 오르던 선인들 꿈과 한 서려 있던 그곳 휘청거리며 얽히고 설킨 사연들 한올한올 풀어내던 그곳 님의 걸음걸음마다 애틋함이 피어나던 그곳
자, 12시가 넘었네요. 자정이 됐습니다. 자, 추천해 주신 분들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빈유고님, 그리고 풀빵구리님, 그리고 물안개님, 꿈과백님, 아정님, 김부배님, 세영보다님, 오로라님, 4237님 추천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플라벨님, 예, 추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길입니다. 길 요건 했고, 길은 이렇게, 길이 했군요. 길이 했고요. 자, 봄봄인데요. 봄봄? 네, 봄봄. 요거는 지금, 2634님 거 있고, 꿈과백님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내일 할까요? 예, 봄봄님, 우리 물안개님 세 편 했으니까, 2634님 거 할까요? 2634님 할까요? 2634님? 2634님, 애기라는 시가 있네요. 애기라는 시. 요거 시간 되고, 좀 남으면, 우리 물안개님의 봄봄 동백꽃 같이 하죠. 예. 자, 우리 2634님 거 먼저 합시다. 예. 2634님 거. 애기라는 시가 나왔네요. 아기라 할까? 아기? 애기. 늘 언제나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엄청 긴 시를 보냈네요. 아기라 하지, 아기. 아기라 하고, 늘 언제나. 이래도 되고, 이러면 어떨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까르르, 하나 더, 까르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기. 2634님 안 계셔? 이게, 지금 아마,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이 내려고 그런 거구나. 애기. 아침부터 밤까지 까르르. 이 또 하나의 낙엽씨가 되겠는데요. 그죠? 낙엽씨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자기 없이, 요거. 아마 요것도, 지금 2634님 요것도, 김유정 기억하기 문학상에 낼 건가요? 김유정 기억향 문학상에 우리 아버지가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없는데? 요건 그냥 보낸 건가요? 그냥? 요거는 김유정 문학상 아니에요? 예, 아닌가요? 자, 요건 그냥 보낸 것 같은데. 자, 요거 보죠. 자, 만지면 상처 날까 봐. 봐는 떨어지죠. 자, 잠들면 해도 되죠. 잠들면, 조용히 다가와 이마를 짚어. 그렁그렁 맺힌 눈망울에 시간 가는 띄고 줄 모르고 내려만 보신다. 애끓는이겠죠? 애끓는. 애끓는 부성에 몸서리치게 보고파도 속으로 눈물만 삼키고 괭이질에 힘만 들어간다. 보일 띄고 듯, 어둠이 내릴 띄고 때, 망탱이 어깨 메고, 애달픔이에요. 니을미음이 아니라 애달픔을 담고 하루를 접는다. 이렇게 됐죠. 예. 요거를 해볼까요? 자, 만지면 상처 날까봐.
앉으면 상처 날까봐. 그 다음에 잠들면 조용히 다가와. 이마 짚어. 이마 짚어. 그 다음에 그렁그렁 맺힌 눈망울 로 해야 되겠죠. 맺힌 눈망울 로. 로. 그 다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려. 내려만 보신다. 내려만. 내려다만 그러겠죠. 내려다만 보신다. 아, 본다. 본다. 보신다. 존칭하지 말고. 본다.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애끓는. 애끓는 부성에. 이건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몸서리치게 보고파도. 몸서리치게 보고파도. 그 다음에 속으로만 삼켜. 네. 눈물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삼키고. 속으로만 삼키고, 그 다음에 괭이질에 힘만 들어간다. 예, 네, 들어간다. 여기서 2연. 그 다음에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 다음에 어둠이 내릴 때마다. 내릴 때마다. 그 다음에 망탱이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애달픔을 담고 하루를 접는다. 뭐 을이 있죠. 애달픔 을 하루를 이렇게 목격조사가 둘이니까 애달픔으로 하루를 접는다 이러면 되죠. 예, 이러면 돼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우리 아버지 1633 만지면 상처 날까봐 잠들면 조용히 다가와 이마를 짚어 그렁그렁 맺힌 눈망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려다만 본다. 몸서리치게 보고파도 속으로 삼키고 괭이질에 힘만 들어간다. 보일 듯 말 듯 어둠이 내릴 때마다 망탱이 어깨에 메고 애달픔으로 하루를 접는다. 망탱이 어깨에 메고의 메가 아이로 돼 있네요. 어이입니다. 어깨에 메다 어이. 자, 우리 1633님의 이 10번째 작품, 11번째 작품 자 완성했고요. 자, 우리 아버지 얘기 예, 두 작품. 얘기는 아마 김유은 기억하기 문학상에 넣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꿈과백님의 작품이 있네요. 꿈과백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봄비네요. 봄비. 자, 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봄비하고 시간이 되면 우리 물안개님의 봄봄 동백꽃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교정본 갑니다. 자, 교정본. 자, 우리 꿈과백님도 쉴 새 없이 이렇게 작품을 써내는 이런 모습 대단히 성실하죠. 성실하고 아름답죠. 자, 잿빛. 잿빛은 O의 E가 아니고 I죠. 잿빛. 잿빛이 I. 잿빛. 구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내려와 애끈한이라고 썼네요. 분홍빛 미소에 소롯이 젖어. 분홍빛 미소인데 애끈한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신병을 앓고 있다. 또 신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어. 분홍빛 미소인데.
소서리바람 잠재우고 땅속까지 스며들면 혼절될까 두려워. 수줍음, 꼭 주붐을 즈로 써요. 우예요. 수줍음, 고이 감추고 님의 눈물도 님의 시름도 그리움의 길목에서 뒹구르르 구르다가 흔적 띄고 없이 떠나가는 님의 침묵으로 은빛 냇물 흐른다, 흘러서 간다, 이렇게 됐네요. 자, 가볼까요? 잿빛 구름 안 넣어도 잿빛 품에 안고 이렇게 소리 없이 내려와.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애끈한은 넣지 마세요. 애끈한 분홍빛 넣어버리니까 그냥 애틋한 미소 그러면 어떨까? 애틋한 미소에 아, 우리 물안개님 거는 내일 해줘요? 두 편? 예, 딸내미가 얘기하자고 기다리고? 예, 그래요. 내일 해요. 자, 애틋한 미소 소롯이 젖어. 예, 소롯이 젖어. 여기가 2연. 그 다음에 신병을 앓고 있다. 신병을 앓고 있다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소서리 바람. 자, 소서리 바람은 붙여줘요. 소서리 바람 한 단어. 소서리 바람 잠재우고, 여기가 3년. 네, 잠재우더니 어때요? 잠재우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 년은, 땅속까지 스며들면, 봄비가 땅속까지 스며드는 것까지 다 하려하지 말고, 또 혼절될까 들어오까지, 예, 그냥 수줍음, 고이 감추고, 그 다음에, 님의 눈물, 님의 시름을 넣는 방법이 있고, 요거를 빼고 바로, 그리움의 길목에서, 뒹구르르, 구르다가,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흔적 없이 떠나가는 님의 침묵, 여기서 끝내는 방법, 여기서. 요거는 하지 말고, 님의 침묵, 요놈이 누구냐? 님의 침묵. 요게 바로, 봄비다. 이렇게 가면 어때요? 자, 이렇게. 1년. 봄비. 잿빛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애틋한 미소에 소롯이 젖어요. 그리고 소서리 바람을 잠재워요. 그리고 수줍음 고이 감추고. 그리고 그리움의 길목에서 뒹구르르 구르다가, 예, 그 다음에 흔적 없이 떠나가는 님의 침묵이 바로 봄비다. 멋있죠? 멋지죠? 예. 자,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물안개님의 봄봄하고 동백꽃은 내일 한다면, 자, 이게 마지막 작품인가요? 예, 우리 나영로님은 안 오셨죠? 예, 그러므로 이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봄비 꿈고박이 백 잿빛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내려와 애틋한 미소에 서롯이 젖어 소서리 바람 잠재우더니 수줍음 고이 감추고 그리움의 길목에서 뒹구르르 구르다가 흔적 없이 떠나가는 님의 침묵 오늘은 끝 마무리를 2016년 안양시 창작시 공모에 안내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마감이 4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인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게 뭐냐면 누구나 응모를 합니다. 예, 자격은 누구나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세 작품만 보내야 돼요. 한 사람이 세 작품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가령 10점을 보냈다. 그래도 앞에 1, 2, 3, 3편만 해당돼요. 그리고 뒤에 7작품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인 3작품만 예, 보내면 됩니다. 자, 문학작품 발췌 문화는 25자 내외고요. 개인 창작 시는 15행 이내. 15행 이내. 아셨죠? 15행 이내. 그러니까 15행, 16행은 안 된다 그 말이야. 15행까지 시를 3편 쓰면 돼요. 예. 아셨죠? 자. 그럴 때 그럴 때 봐봐. 그럴 때 공모 내용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희망, 사람 중심의 감성 이런 걸 담으면 돼요. 또 일상생활 속의 행복, 일상생활 속의 감동 이걸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따뜻한 감성, 희망, 위안을 주는 내용이면 돼요. 또 안양 지역에, 안양시 또는 안양 지역에 좋은 이미지라든가 그런 정체성을 담아도 돼요. 또 버스 정류장에 어떤 그 사연, 버스 정류장과 연관된 사연을 담아도 돼요. 알겠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총 30점. 예. 우수작품 30점을 뽑아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알았죠? 예. 알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인 창작시가 당선이 되면 그 안양시 곳곳에 글판 설치 장소를 설정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작품을 게시해 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요. 알겠죠? 아. 자, 다시 한번 2016년 안양시 창작시 공모에서는 마감은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인이건 신진이건 초보건 누구나 한 사람이 새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인 창작시는 15행 이내. 알았죠? 내용은 뭔지 알겠죠? 희망, 행복, 따뜻한 감성 또는 안양 지역의 이미지나 정체성, 버스 정류장의 어떤 사연 이런 것들을 다루면 된다. 알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하나 들어봐요. 당선자 예를 들어보죠. 자, 2014년에 인천 부평구청 글판 겨울편 우수작이 뭐였냐면 그대 영화의 칼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작은 호롱불 하나 밝혀두길 이라고 상 받았어요. 에? 그대 영화의 칼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작은 호롱불 하나 밝혀두길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당선작품, 자, 얼었다 녹았다 겨울 빨래는 말라간다 삶도 때로 그러하리, 이게 당선됐어요. 예, 얼었다 녹았다 겨울 빨래는 말라간다 삶도 때로 그러하리, 이게 당선됐어요. 자, 2014년에 광주 북구청 글판 본편 당선작은 뭐냐면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당선됐어요. 참고가 됩니까? 예. 요거, 그 인천 부평구청 요 글을 참고하세요. 예. 얼었다 녹았다 겨울 빨래는 말라간다 삶도 때로 그러하리, 이게 가장 모범적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꼭 도전해서 여러분의 글이 그 시내 곳곳에 붙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좋아요.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이것도 좋고, 예, 인천도 좋죠. 그대 영하의 칼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작은 호롱불 하나 밝혀두길.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빵구리님, 꿈과백님, 프라벨님, 0715님, 0715님 이제 들으셨네요. 5546님, 전주아씨, 그리고 김부배님, 물안개님, 우리 김부배님은 충주문학관 창원 하셨고요. 물안개님, 신인문학상, 시부문 신인문학상 받아서 정식으로 문단 데뷔를 해서 이제 이수진 시인으로 새해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됐고요. 자, 레빈유고님,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산신령님, 산신령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2633님, 예, 또 물안개님과 더불어 이렇게 신인문학상 받아서 문단 데뷔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자, 불빵그리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레빈유고님, 프라벨님, 물안개님, 풀빵구리님, 김부배님, 노연희님, 아정님 감사합니다. 0715님 네,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별풍선, 시교정료 별풍선을 쏴주신 우리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김부배님, 그리고 물안개님에게 선물한 꿈과백님, 그리고 물안개님, 그리고 꿈과백님, 또 이렇게 시교정료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올해 내에 꼭 문학상을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김부배님도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상을 타잖아요. 네. 여러분도 꼭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화요일 넘어갔나요? 자, 화요일 날 저녁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